선생님이 고민했어요. 선생님 고민이 뭔데요? 아니 저 어깨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한 것 같고 겨드랑이 살 가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 회원님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장인분이셔서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자세로 항상 이제 일을 하시니까 겨드랑이 쪽이 엄청 타이트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슴이랑 어깨 운동 확실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플레스입니다. 네, 가볍게 이제 무게를 잡고 할 건데 이 가슴 운동할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를 열어준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와 어깨를 뒤로 열어준 상태에서 늘렸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는 이제 플랫 벤치보다 약간 각도가 세워져 있죠? 누운 상태에서 가슴 세워주고 어깨 눌러주고 가슴을 열어야 어깨가 많이 열리죠. 이 상태에서 덤벨을 잡고 쭉 올리고 그대로 팔꿈치 아래 내려주면서 쇄골 라인까지 내려갈 거예요. 쇄골 위쪽으로 수직으로 밀어줍니다. 한번 가볼게요. 한 세트 가볼게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플랫벤치에서 운동했을 때는 가슴 전체적인 대흉근 운동을 했다면 네, 오늘은 인클라인 벤치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위쪽 가슴과 어깨 전면부에 더 힘이 들어가요. 또 직과 어깨, 쇄골 라인을 좀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요 상체 라인이 좀 이뻐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는 가볍게 한 3, 4kg로 이제 자세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무게를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인클라인 플레스는 떨어지는 위치가 이제 쇄골 옆 라인으로 떨어져셔야 돼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이 어깨의 유연성과 가동성이 좀 짧기 때문에 내려가는 가동 범위가 좀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려가지 않고 내가 유연성이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왔다가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세트는 15번 기준으로 해서 가볍게 웜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트에는 무게를 올리면서 횟수를 12개, 뭐 10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려나가면서 위쪽 가슴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인클라인 플레스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운동하기 전에 머신 설정을 꼭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맨들맨들한 부분과 까칠까칠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 맨들맨들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를 정중앙에 이렇게 세팅해주시고 한번 내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벤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무게중심이 더 이제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벤치를 이 스미스 머신 정중앙에 세팅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누워볼 거예요. 그립 잡을 때는 이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가져가셨을 때 좀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너무 좁게 잡으면은 삼두에 많이 힘이 들어가시니까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그 그립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선만큼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걸려있는 거를 쭉 한번 밀고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 열고 똑같이 어깨 눌러주시고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내렸을 때 쇄골에 완전 닿아 있거든요.
너무 닿아 있으면 또 쇄골도 아프고 또 어깨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는 쇄골을 만졌을 때 이 쇄골보다 조금 더 아래쪽 이 위쪽 가슴으로 이 바가 떨어질 수 있게 세팅해 주셔야 되거든요. 빼고 가슴 열고 천천히 지금 쇄골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쭉 밀어 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했던 덤벨 플레스는 가동 범위를 깊게 가져가면서 운동할 수 있고요. 스미스 머신은 좀 가동 범위는 짧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이 둥글게 말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말리면서 팔, 이 삼두의 개입이 더 높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뼈랑 팔꿈치를 같이 열어주면서 운동했을 때 느껴지실 거예요. 자세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볼게요. 이 등이 이렇게 붙으면은 어깨가 들리면서 팔꿈치가 들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가슴을 띄워놓고 등을 띄워놓고 어깨를 눌러준 상태에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머신에서 하는 밀리터리 플레스 같이 해볼 건데 운동하시기 전에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앉았을 때 정수리 위에 바가 위치할 수 있게 앉아주시고 상체를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잡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빼고 쭉 펴주시고 상체를 너무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걸립니다. 정수리 너무 아파요. 아.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바벨이 내 몸에서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운동은 어깨 전면 삼각근 운동 하실 거예요. 상체를 뒤로 빼고 이제 전면 어깨이기 때문에 팔꿈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팔꿈치 방향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주면서 팔꿈치랑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얼굴 스치면서 그러니까 목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후. 그래서 상체를 약간 뒤로 세워주시고 얼굴 스치면서 팔꿈치 앞으로 내려왔다가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쉴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정말 시원해요. 프레스, 미는 동작을 할 때에는 보조하는 근육으로 삼두가 같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아직 이제 어깨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보조하는 근육으로 많이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조하는 근육으로 힘이 들어간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어깨 전면이 아직 약해서 그런 거니까 팔꿈치 각도는 약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팔꿈치랑 손목이랑 일직선을 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 초보자분들은 이제 무게보다는 자극을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2.5kg 원판도 좀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빈바나 아니면 1.25kg 무게를 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세에 신경 쓰면서 가볼게요.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운동 횟수는 총 4세트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세트는 빈바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이 빈바가 좀 가볍다 느껴졌을 때는 무게를 올려서 12개 목표로 해주시고 4세트 목표로 해주세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해볼 건데 인클라인 플레스는 위쪽 가슴 그리고 밀터리 플레스는 어깨 전면 삼각근이었죠. 이어서 마지막 레터럴 레이즈는 이 어깨 전면부 동일하게 운동하실 거예요. 프레스 운동은 이렇게 보조하는 근육에 삼두가 같이 있었다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올리는 동작이죠. 어깨 전면부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2kg에서 3kg 정도 많이 무겁게 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kg부터 시작할 거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자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자세는 정답이 없거든요. 내가 편한 자세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하는 자세는 골반너비를 벌리고 무릎 골반을 살짝 접어줍니다.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덤벨을 잡고 어깨랑 팔꿈치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약간 쏟아지도록 해주시고 그대로 가슴 열고 손등을 이마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갈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들썩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겠죠. 승모근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 열고 어깨 눌러둔 상태로 올라가고 천천히 저항 느끼면서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게 설정을 무게보다는 이제 고반복으로 운동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겨드랑이 살 그리고 라운드 숄더 때문에 살이 파묻혀 있는 쇄골 라인을 좀 갖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슴 운동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네 가지 운동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은 이 어깨 라운드 숄더도 많이 열리면서 이 쇄골 라인과 이 겨드랑이 부유방 쪽도 많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하체 운동만 하지 마시고 상체 운동도 해주셔서 이렇게 이쁜 이 어깨 라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